누구나 살면서 좌절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환경이나 어려움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2013년 여름, 더블린에 있는 한양이라는 식당 지하에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한인 크리스찬들이 화요일 저녁마다 모여 한국교회 예배를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고 있을 때 영국에 있는 세계 성서 공예 연합회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이력을 보니 함께 일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인터뷰를 해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였는데 감사하게도 인터뷰를 위해 영국에 오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모두 대줄 테니 한번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영국으로 들어갈 때는 비자를 검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 아일랜드로 들어갈 때는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제 경우 아일랜드 비자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어려움 없이 세계성소공회에 가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성소공회는 영국 성소공회 건물을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2층에는 영국 성소공회가, 1층에는 세계 성소공회가 있습니다. 건물 로비에 들어가면 큰 성경이 펼쳐져 있고 오늘의 말씀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인터뷰를 기다리며 삶의 의미, 삶의 목표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던 중 오늘의 말씀 구절인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내용은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간증하는 일에는 내 목숨도 아깝지 않고 기쁨으로 내 삶의 경주를 마칠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몇몇 성경 버전에는 뒷부분에 이 일을 행할 때 기쁨으로 내 삶의 경주를 마칠 수 있다는 부분은 빠져 있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제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제 삶의 목적을 무엇으로 해야 할지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의 목적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제가 먼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제물로 저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정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당연히 이 가장 큰 은혜도 간증하지만 제 삶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순간들을 뒤돌아보면 정말 은혜였음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들도 살면서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며 큰 은혜들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이러한 은혜들을 간증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쁨으로 삶의 경주를 마치시기를 기도합니다.